그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에서는 계속되는 비 때문에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사가 집을 덮치기 직전에 극적으로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충북 지역 수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빗물이 쉴 새 없이 차량에 들이닥칩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막힌 길을 돌고 돌아 가까스로 도착한 충북 음성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벽에 집 뒤편 둑이 터지면서 산에서 흙탕물과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와 가옥을 덮친 현장입니다. 진흙에 잠겨버린 집은 손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덮친 거예요. 둘이 막, 하느님, 여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니, 10초나 됐을까?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산에서 내려온 흙과 나무들이 집안을 완전히 메워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 높이, 그러니까 제 허벅지 높이만큼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흙더미와 바위돌, 부러진 나무로 뒤덮인 이곳은 원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집주인은 새벽에 쿵소리에 깨 잠깐 나온 순간 토사가 덮쳤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아니라 한 30초만 늦었으면 이제 컨테이너 가서 떠내려갔어요. 나올 틈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많지만 인력과 장비도 부족하고 도로 여건도 여의치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1km가량 떨어진 논동마을에 관해 침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완전히 끊겨 있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수습과 복구가 한시라도 급한 주민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80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수해가 나기는. SBS 정준호입니다.